안녕하세요. 오늘 그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과연 다 팔고 옮겨가야 될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먼저 볼까요? 코스피는 어떻게 됐나요? 많이 이 자리가 상당히 안 좋은 자리였었다 그랬지만 조정이 거의 임박이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쌍바닥을 가는 건지 그죠? 쌍바닥을 가서 갈지 우리는 추세는 아직 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60일을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까마득하긴 하지만 종목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종목을 가야 되는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여기서 이미 추세를 이탈하고 상당히 조정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코스닥은 오늘 양봉을 내면서 강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그러면 투자 집계를 한번 가서 보면 오늘은 매매 종합이 보면 오늘이 13일이죠. 13일 보면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를 각종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팔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 투신, 보험, 근데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대부분 다 샀습니다. 그러면 시간별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시간대별로 어떻게 하고 있나? 코스닥은 3시 넘어서 좀 반등을 해서 코스피도 약간은 반등을 외국인도 매수가 다 맺네요. 그다음에 기관을 보면 기관은 뭐 오전에만 잠시 팔다가 막판에 다 끌어올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 오히려 사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매도로 전환했죠. 시장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자,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될지 오늘 시장 이래서 이렇게 시장이 폭락이 오면 반드시 새로운 업종에서 주도주가 나간다고 그랬죠. 그것은 펀더멘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꾸준히 무료 방송에서 알려줬던 주도주가 지금 어딥니까? 네, 슬슬 발동이 걸리죠. 누굴까요? 한번 볼까요? 메르츠 화재. 강력하게 나가죠. 오늘도 양봉을 내면서 자. 지난번에도 이 무료 방송에서 알려줬죠. 뭐라 그랬죠? 예. 실보험료, 또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다시 실손보험료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미 정부에서는 실손보험료를 올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메르츠 화재, 그 다음에 현대해상, 그죠? 어디, 왜안 나오죠? 현대해상. 그다음에 또 뭐고 있죠? 참 추세는 많이 지금 올라갔죠. 우리는 뭐 끊임없이 여기서 매수하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D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이 역시 오늘도 뭐 빠지지 않고 상당한 강한 모습을 보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다음에 바닥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많이 하락했지만 의외로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약 종목이 어제 바이오 종목의 삼성바이오가 문제가 됐던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분식회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이 개파락으로 하락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렇다면 상장 폐지를 이렇게 쉽게 할까요? 지난번에도 항상 문제가 됐던 종목이 뭐였었죠? 대한항공의 자회사인가요? 그것도 상장 폐지될까봐 걱정했던 종목이 무슨 항공이었죠? 갑자기 하이지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돼서 상장 폐지될 것 같이 그렇게 걱정들을 아우성을 했지만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반등을
특히 바이오도 뭐 올라갔지만 제약주들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 녹시자셀 어제 9% 이상이 녹시자셀이 잘뭐 우리는 꾸준히 샀으니까 떨어졌을 때또 사고 또 사고 다시 떨어졌던데 오늘 또 강력하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업의 기본적인 돈을 벌면서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거기다 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요즘에 나가는 것이 보험주에 이어서 또 다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죠. 지금 그 수혜주들이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한솔, 한솔. 물론 반도체 그 과산화수소를 납품하는 반도체에 대한 그 뭐죠? 장비주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가는 게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또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이제 와이솔도 이제 해당되고요. 강하게 나가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물론 이건 5G의 수혜도 됩니다. 또 인탑스 이게 뭐죠? 바로 스마트폰 껍데기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스마트폰 만드는 뭐죠? 아름답게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강력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다음에 또 골고루 나갔죠. 자동차의 포스코 음극재 만드는 포스코 캠텍은 역시 오늘도 떨어지질 않고 강한 상승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아직도 뭐 끄떡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들고 갈까요? 바닥에서 오늘도 강하게 나가는 종목을 요거는 아직 조금 더 있다 공개를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는 것도 얘만 아니라 지금 빨리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종목에 집중하고 계속 올라가죠. 시장이 폭락했다고 얘하고 관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은 두려워서 그걸 사지 못한다면 결국은 수익에서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가는 종목들이 짧게나마 제가 몇 종목을 얘기했지만 새로운 주도주가 간다.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죠. 한국전력은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 사인을 하면서 지금까지 매수를 금지시켰는데요. 이때는 왜 그랬었냐면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자, 정부에서 이제 했던 일이 첫 번째 이때 문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게 뭐냐면 뭐죠? 대체 에너지. 그죠? 대체 에너지로 가면서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돈이 별로 안 드는 원가가 별로 안 드는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를 시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화력 발전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는 석탄을 떼다 보니까 석탄에 대한 부담은 뭐죠? 당연히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석탄에도 부담이 있는데 이걸 뭘로 바꿨냐면 LNG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LNG 가스값이 올라가니까 얘가 원가가 부담이 커지면서 당연히 실적은 계속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사인을 나갔던 거예요. 그죠? 원자재 값이 석탄값도 올라갔었고요. 원자는 정지했고요. 대체 에너지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LNG로 교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부담스럽고요. 그죠? 그래서 실적이 부진해서 어닝 쇼크가 났었죠. 그래서 매도 사인을 내고 지금까지 매수를 금지시켰는데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가 문제가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지난번에 또 국민들한테 뭐죠? 여름에 한참 더워서 전기세를 깎아주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렇지만 이번 실적도 작년 같은 동분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에서는 물론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오지만 아직 얘는 추세를 살려놓지도 못하고요. 이것이 추세를 살려놓다 그러면 그때 매수해도 천천히 해도 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얘가 수익보다도 이 종목을 팔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주도주가 나가는 쪽으로 여러분이 옮겨가야 됩니다. 5G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씩요. 그러면 뭐 5G가 한번 나갔나요? 한번 볼까요? 오늘 LG유 플러스 끝났을까요? 절대 저는 안 끝난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뭐 떨어졌나요? 조금 떨어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게 뭐 이제 업체 선정하는 정도, 장비를 업체 선정하는 정도에 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는 완전히 이제 돌입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빨리 공사가 다 끝날까요? 이거 돈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혜가 장부지들은 계속 나와서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이 지금 RFHIC 종목. 빠지나요? 안 빠지잖아요. 그죠? 빠른 속도로 올라가. YSL도 마찬가지, 오늘 보면. YSL이 왜 올라가죠? 이게 5G 수혜주잖아요. 강하게 나가잖아요. 실적이 아까 RFHIC나 YSL도 다 실적이 좋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5G의 장비주로 가는데 얘들이 아마 선두주라. 대한광통신 오늘 실적이 부진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대장주로 안 봤고, 우리는 대장주를 장비주에서는 예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가담시켰지. 광통신은 매수가담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탁탁 다 맞추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들고 갈 종목을 우리가 선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기업 분산이라든지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간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고요. 또 하나 현대상선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들고 가려고 했던 종목이 해운이죠. 바닥에서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는 또 폭락시켰다 다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이거 버릴 건가요? 슬슬 야금야금 사는 거 목심 내서 한꺼번에 사지 말고 야금야금 산다 그러면 오늘 조금 보험회사의 보험업종에 들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어떤 식의 움직이냐 종목이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그거는 목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이 오전에 있죠. 그때 한번 공개를 할까요?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갈 때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돈이 커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요? 진짜로 오늘도 그 시장 폭락하는 장에도 역시 멋지게 나가고 있었죠. 그다음 얘만 그랬나요? 역시 인탑스도 역시 굉장히 세게 나갔고요. 거기다 또 와이솔 역시 그죠? 오이솔루션, 녹십자셀, 한솔케미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매수 가는 방법을 여러분은 반드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업종이 어디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가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업황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제가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항상 하니까 그때 좋은 또 여러분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가 힘내시고요. 오늘 시장이 좀 조정했다고 해서 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3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렇다면,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투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치투자라는 게 뭐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여러분은 매수해서 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황금 열쇠를 가져가는 굉장히 멋진 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기업을 믿고 여러분이 동업했을 때 여러분은 좋은 황금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